오, 야야, 뭐야 이거? 영웅이다. 간다! No. 간다! No. 간다! No. 간다! No. 말도 안 된다고! 아,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아이오 게임 하던 시절이 그립다. 형, 이번에 몹 아이오 업데이트 됐다. 이렇게 도배를 하더라고. 근데 얘들아, 이제 지쳤다. 아니, 아이오 게임으로 한때 먹고 사셨던 분이 이제 와서 손절하신다? 아,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런 애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야. 아, 그러면 좀 타협을 봅시다. 그 PC용 아이오는 진짜 질리도록 했잖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번에 모바일 쪽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괜찮은 거 하나 있으면 하자. 궁수 키우기 전설의 궁수,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제일 무난한 거 같아가지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죠 여러분들? 다짜고짜 시작하는데? 튜토리얼도 없어 그냥 이거 바로 시작이야? 가만히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아이오 게임에 대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피컨, 스타크래프트로 따지자면 뮤탈컨 같은 거죠? 능력을 선택하세요. 사선화살, 유도화살, 광동의 벽. 이 사선화살이 괜찮은 거 아니야? 아, 괜찮네. 너무 쉬운데?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 벌써 보스야? 가까이서 공격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가까이서 공격하지 맙시다.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피컨, 피컨, 피컨. 간단하죠?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스테이지 11. 화살도 굉장히 강해졌고요. 전개의 검 두 자루 소환. 전개의 검은 뭐야? 자, 가붕이다, 이거. 아, 괜찮네, 이거. 가까이 오지 못하게 공격도 하고. 드디어 보스다. 뭐야, 이거. 약하잖아. 강하잖아. 생각보다 좀 당황스러운데? 내 딴에는 솔직히 아이오 부심 부려서 플레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진짜 리얼 궁수 키우기 고인물분들이 보면 완전 개못한 애 수준 아니냐? 오, 아니 잠깐만요, 기분은 되게 별 볼일 없는데 스킨이 되게 간지나네요? 뭐야 이거, 이 개리감 뭐야? 빠르게 두 번 화살 쏜다. 이거지, 속사지. 오호, 속사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는 극한의 공속 빌드로 갔습니다. 공속 빌드업은 할만하죠. 빌드도 배워왔으니까 할만할 거야. 얘는 잡고 간다. 녀석이 나를 잡고 갔다. 아, 나 너무 한계가 있어. 업그레이드도 있네. 일단은 업그레이드 완료.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시작의 초원은 여기 넘기자. 야, 여기까지 못 가면 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브레스 발사! 와, 브레스 봐. 야, 브레스 센데? 그래. 와, 제다이야? 예전에 나와는 다르다. 내 주위에 검들이 보이느냐? 이게 바로 스타워즈야. 그리고 스킬도 배웠지. 마지막은 멋있게 파 이것이 간지다. 야, 진짜 얘들아, 거짓말 안 하고 검을 쓰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검이 진짜 적폐네. 벌써 적폐 루트 발견했죠. 아, 진짜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여길 돌파를 못하냐.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두번 다시 모바일 게임의 현질 안 한다고 다짐했는데 안되겠나 해야겠네. 상점 들어가서 질러야겠어요. 100억 골드라고요? 구매. 이왕 하는거 여러분들 플렉스 하겠습니다. 55만원을 55,000원에 한다고? 몰라, 질러.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은거 뜨면 좋겠는데. 아, 별로야 별로야. 오, 야야, 뭐야 이거. 영웅이다. 간다! No. 간다! No. 간다! No. 간다! No. 말도 안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와, 얘들아 미쳤다. 야, 뭐야 이거. 야, 장비를 입기 전과 입은 후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강점으로 이동, 고급 스킨 상자. 자, 스킨 까자. 자, 스킨 나옵니다. 아, 다크나이트? 야, 다크나이트는 더 이상 궁수가 아니잖아. 그래도 이거 얻은 게 어디야. 전방에 세 발의 화살 쏘고 다크나이트 가야겠네. 야, 제가 진짜 예전에 아이오 게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진짜 이거 돈 주고 강해지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한번 체험해보도록 할게요. 와, 야, 데미지 2,000 나오는 거 실화냐? 야, 그럼 이거 다발샷으로 가자. 내가 너무 강해진 건가? 야, 이게 그런 거 아닐까? 그 고인물이 초보자 존에서 야각하는 거 한방 컷일 것 같은데? 진짜 미안. 이건 더 이상 궁수 키우기라고 할 수 없어. 이거는 좀 이상해졌어. 중간 보스 한방 컷. 야, 검 쓰니까 그냥 툭 치면 죽는데? 이 게임은 궁수 키우기인가 전사 키우기인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한 말도쿤이었다. 야, 최종 보스다. 진정한 보스. 과연 얼마나 셀지 기대가 됩니다. 야, 여기 십자가 뭐가 딱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맞아볼까? 가까이 한 번만 가볼게요. 와, 우효. 이렇게 쉬웠나? 챕터 2, 불타는 돼지. 여긴 좀 다르려나? 아니, 이거. 이게 뭐지? 내가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 이거. 가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눈앞에 있던 모든 몬스터들이 삭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개 검. 야, 검 봐봐. 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더 이상 검이 아니야. 이거 마법진 수준이야, 마법진 수준. 어우야. 아니, 이렇게 해서 챕터2도 가뿐하게 이겼습니다. 얼음은 좀 다르려나? 아, 슬슬 좀 버티는 애들이 나오긴 한다. 근데 그래봤자였고요. 아니, 돈을 진짜 내가 무슨 한 100만원 이상 주는 것도 아닌데. 야, 이렇게 압도적이라고? 야, 너무 쉽게 플레이하는데? 오히려 시원시원해서 좋다. 여러분들, 검 보세요, 검. 안녕하세요. 움직이면 끝나, 움직이면 끝나. 최종적으로 제가 현질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 4챕터가 한계네요. 대강대강 했는데 이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현질에 대한 확실한 보상은 해주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남으시면은 공수 키우기 이거 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모두 유바!